힘이 나네요. 다행이네요. 사실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도망칠 명분을 찾고 있었어요. 그 친구를 생각해서라도 그럼 안 되는 거. 그러고 보니까 대표님을 만날 때마다 어쩐지 격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오빠 금방 와요. 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같이 가세요. 택시가 편합니다. 네. 갑자기 소나기가 오네요. 갑자기 오는 게 소나기죠. 그러네요.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도망치면 됩니다. 있는 힘껏 도망치세요.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. 결국 모든 건 되돌아오겠죠. 더 큰 산이 되세요. 먼저 가셔도 돼요. 가시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. 그러실 거 없어요. 오빠 금방 와요. 먼저 가세요. 제 걱정 말고 가세요. 그러죠, 그럼. 왜 그러세요? 무슨 문제라도. 너와 함께 거리를 걷고, 너와 함께 눈을 맞추고, 너와 함께 웃으면 세상은 지워져. 너의 머릿결을 만지고, 사랑한다 수없이 말해. 이렇게 나 머물고 싶어. 차가운 방에 홀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만 가득해. 어떻게 무너져가는지가 중요하지. 할아버지가 마음에 걸려. 그래서 나한테 네가 필요해. 묻는 말에 답해요. 누구예요?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데?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몰라. 문서. 이수가 사물함에서 발견한 문서랑 같은 문서란 말씀이세요? 달라요, 아빠. 이건 오빠가 가져간 열쇠가 아니야. 확실한 거야? 오빠?